여기가 장평교에서 장안교 사이 도시농업 체험학습장. 118 상추가 많네요. 상추가 거의 한 70% 되네요. 고추도 보이고요. 가지. 중간에 381 여기가 422번도 보이고요. 와, 원래는 더 큰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상추. 여기까지, 여기서 저기까지 더 확대됐네요. 저 앞쪽이 장안교입니다. 이거 상추고요. 오른쪽은 1500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. 올 초에 완공했습니다. 여기가 진입로고요. 장평교이고요. 저 건너가 용마산이고요. 저기 구슬기 장평교 건너서 저쪽으로 가서 저기 동부간선도로 거리로 내려가서 중랑천길 따라서 도봉산이나 북한산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. 이쪽이 중랑천 자전거길이고요. 오른쪽은, 왼쪽 도로는 동부간선도로, 한강 쪽입니다. 한강 쪽. 저쪽 반대쪽도 자전거길이 있고요. 그 옆에 동부간선도로 어준부형이 있고요. 이쪽은 장암동 뚝방. 이쪽은 현대 홈타운이고요. 이게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. 원래 여기가 시형 아파트 5층짜리가 좀 있었는데 현대 홈타운으로 바뀐 지 한 15년? 여기가 벚꽃으로 유명한 장안동 뚝방이고요. 여기 반대쪽으로 가는 구울다리고요. 이쪽이 장평교고요. 저쪽이 용마산 밑에 중곡동이고요. 중곡동 중곡역 여기를 중심으로 좌측이 중랑천이고요.
오른쪽이 강진구. 아, 굵게 한번 봐요. 벚꽃나무. 둘레가 한 1.5쯤 되겠는데요. 운동 기구가 있고요. 이쪽이 신축 아파트고요. 장안교. 저쪽이 잠실 롯데월드. 123층 빌딩 롯데. 여기 군자역인데 오피스텔 지금 3개동 신축 중이고요. 한쪽은 오른쪽에는 완공한 겁니다. 여기가 중공역.